1번.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 A1 더하기 A2. 그러니까 이건 좀 지금 어차피 첫 번째랑 다섯 번째랑도 하는 거니까 요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쌤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지금? 2A 플러스 4D가 10이니까 양변이 2로 나눠버리면 A 플러스 2D는 6이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정리하는데 잘 봐. N은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왔을 때 이게 뭐가 나왔다? 4가 나왔다는 말은 분모분자 차수가 뭐하다? 같다는 거고 그때 개수는 또 하필 8이 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NAN이라는 놈은 일단 뭘로 시작한다? 8N제곱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N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AN은 일단 뭘로 시작한다? 8N으로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맞지? 근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잖아. 그래서 얘가 8인 것도 자동 확인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6이니까 넘어가면 A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0 만들려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18이 있어야 되겠네. 일반항 10번째 항 일반항 구했으니까 10번째 항은요 80-18 되고요 따라서 62 요렇게 정리됩니다. 됐나요? 2번 봅니다. 수열이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에 어떤 수를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극한 써버리면 n에 어차피 무한대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극한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돼버립니다. 맞죠? 그럼 얘 극한값도 당연히 0이 되겠죠. 맞지? 얘가 0이 가까워지는데 얘는 그보다 더 작은 놈이니까 얘가 극한이 0이면 얘도 극한은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 맞죠? 빼기 2n제곱 플러스 3n제곱 2n-1제곱 플러스 3n+1제곱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간다 이거? 0으로 간다. 근데 내 예요놈의 극한값만 바로 구해봅시다. 요 극한 따로 적을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더하기 3n제곱 그리고 2n-1제곱 더하기 3n+1제곱인데 알고 있다시피 분모에서 공비 r값 이 큰 값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3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고 그 바로 극한 써버리면 3분의 n제곱이니까 0 나오죠. 얘는 1 되고 얘도 0 되고 얘는 3 하나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3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 an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야 3 빼기 3에서 0이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번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또 an에 대한 극한값이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거 양쪽에 an으로 나눠버리죠. 리미트 an으로 나눠버리면 요 두 식 정리 바로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1-3 곱하기 an분의 bn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는 거겠죠. 무한대분의 2니까. 아, 이 말은 얘가 1 돼야 된다는 말이고 아, 리미트 n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얼마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끝났죠? 이거 전부 다 뭐 알아? bn 밑에 an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an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전부 다 an으로 나누면요 얘는 an분의 bn 얘는 3 더하기 2 곱하기 an분의 bn 정리하면 어차피 얘가 3분의 1인 건 알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분의 1 3 더하기 3분의 2 부모분자 3 곱합시다. 계산하면 3 더하기 1 9 더하기 2 4분의 1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요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이죠. S10이라 할게요. S10이라 해버리면 2분의 항은 총 10개고요 초항 A N번째 항은 N-1D인데 이건 10번째 항이니까 2A 더하기 9D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맞나? 초항 A 그 다음에 9번째 항은 A 플러스 9D니까 자 얘가 300이래요. 요거 정리하면 양쪽에 나누면 30 2 곱하면 60이니까 2A 더하기 9D는 60입니다. 두 번째 S20으로 구합시다. 쌤이 S20이라 했어요.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아닌 첫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항값으로 나오겠죠? 자 일단 계산하면 2분의 항은 총 20이고요. 첫번째 항 A
20번장 a 플러스 19d니까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19d죠. 얘가 얼마 된다? 두 개 더한 값? 400이 된다. 아, 이걸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 약분하면 20. 2 곱하면 40 되니까 2a 플러스 19d는 40이다. 자, 이거 두 개 연립합니다. 빼버리면요, 10d는 마이너스 20, d는 마이너스 2예요. d가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a 값은 또 뭐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다. 집어넣으면 38, 78, 마이너스 38이죠? 플러스 78. 그러면 a는 39가 되겠죠. 단순 계산이니까. 일반은 an까지도 찾았어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41인 거.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그리고 fn, gn도 나오네요. fn도 해봅시다. fn은 지금 뭐냐면, n번째항부터 2n번째항까지 등차수회를 합이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2분의, 자, 항의 개수는요, n부터 2n까지니까 d 큰 거에 쌓은 거 빼고 더하기 1. n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가 n번째항이죠, 여기는. n번째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41. 그리고 2n번째항, 마지막 항, 2n번째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41.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GN은요? 2분의, 똑같죠? 5번에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일단 항의 개수는 n이고요. 자, 1 집어넣으면요? 실제 1 집어넣었을 때는 첫 번째 항이 뭐야? 세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은 뭔데요? 1 집어넣으면 30, 3 집어넣으면 35 되죠? 35.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3n번째 항. 3n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n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41. 맞죠? 자, 이래놓고 이제 문제 보는데, 어차피 극한이 더 셈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고요.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요 놈부터 해봅시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래요. n 번째 항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41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9가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요. 그, 마이너스 2만큼 더 늘어났겠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에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리미트 n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자, 얘는 gn. 자, 어차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차수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얘 지금 보면 이거 2차예요. 얘도 2차란 말이야. 그래서 쌤 요거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얘는 2분의 우리 계산할 것만 정리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6n, 요거 n이니까 마이너스 6n 제곱,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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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맞죠? 얘도 마이너스 6n, n이니까 마이너스 6n 제곱에 2로 나눴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얼마 얼마 이래 나오겠죠. 어차피 뒤에 건 중요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n 제곱에 얼마, 또 여기도 마이너스 3n 제곱에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극한 써봤자 얘는 1이에요. 1.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되겠나요? 5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과 로그 함수 두 개가 나왔네요. 자, 교점이 나왔으니까 일단 얘부터 좀 간단하게 만듭시다. 앞에 이거 2 빼낼게요. 얘는 y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2 더하기 밑을 2로 가지는 x-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쁘게 정리하면 빗을 2로 하는 로그 x-2 더하기 2가 됩니다. 어차피 얘랑 이 y는 n이랑 직선 교점 찾는 거니까 그래프 한번 그릴게요. 자, 일단 얘가 지금 뭐야? 1이에요. 1. 그리고 얘가 2입니다. 지금 언급했는 거고 이때 첫 번째 그래프 한번 그립시다. 얘는 1-x입니다. 1-x이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y축 대칭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1을 기준으로 하고 0, 0 진하고 있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x-2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당연히 뭐 정확하게 관략하면 3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 3,2가 나온다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이런 식이 됐다. 그리고 y는 n이라는 직선이 있다. 여기에 y는 n이라는 직선 만듭시다.
자, 여기 다시 할게요. y는 n이라는 직선을 만들었다. 됐나? 자, 그때 요 점을 보고 우리는 an이라 불렀고 요 점을 보고 bn이라 한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일단 좌표를 구하려고 먼저 합시다. 이게 지금 n이기 때문에요. 요점 좌표 구합시다. 첫 번째 거,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쌤이 하고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x는 2의 n제곱이고 x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x는 1-2의 n제곱 되겠네. 그래서 요 점에 대한 해당하는 요 점의 좌표는 1-2의 n제곱인데 요 놈도 cn이라 한대요. 그 다음 얘도 구해야 되겠죠. 똑같이 해볼게요.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2 더하기 2인데 이게 n이야. 그러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2는 n-2가 되고요. 얘는 x-2는 2의 n-2제곱이고 x는 2의 n-2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dn이라고 문제에서 한다 했는데 요 놈이 지금 2의 n-2제곱 더하기 2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맞지? 넓이 구합시다. 요 계산 지울게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하면 첫 번째 삼각형 SN이라는 거는 OAC죠. OAC 여기입니다. 요거 요 삼각형이고 요 삼각형 SN SN부터 적어볼게요. SN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요거의 부반대겠죠. 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높이 n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은요 요런 삼각형이죠. 요런 삼각형 요거는 tn이라 한대요. 그래서 얘는 tn이다. 그럼 tn의 값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n-2 제곱 더하기 곱하기 높이는 똑같이 n이겠죠. 자, 이놈을 뭐하래요 지금 문제에서? 나누고 극한 쓰래요. 맞죠? 정리할게요. 어차피 약분하면 n, n, 2분의 1, 2분의 1 다 날라가고요. 남는 거는 뭐만 남아? 2의 n-2제곱 더하기 2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남는데 분모가 2의 n-2제곱이니까 한 번만 더 적어놓고 할게요. 분모가 2의 n-2제곱, 분자는 2의 n제곱이 최고죠. 그러면 이거 2의 n-2제곱을 다 나눠버리면 그리고 극한까지 바로 쓸게요. 얘는 1 되고요. 얘는 분모가 더 커지니까 0. 얘는 나눠도 2가 두 개 남아요. 얘도 분모가 더 커지니까 0.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4로 나온다. 이거죠. 뭐 약간의 계산은 귀찮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되겠나요?